네, 개장 후에 트렌드 분석하면서 오늘장 유망할 수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무의 트렌드 투자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핫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미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이 우리 증시에도 장 초반에 훈풍을 좀 만들었었는데요. 우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에 있어서 오늘에 대한 뉴스는 국채 금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조정과 국제 유가에 대한 조정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배경을 든든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국채 금리에 대한 요인을 따진다라면은 전반적인 IT 종목들에 대한 색깔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던 IT 섹터,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장에 대한 연속적인 반도체 상승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텔란티스에 대한 뉴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스텔란티스가 지금 이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추가적으로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혹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협작 법인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은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 이슈라든지 반대매매 이슈와 같이 굵직한 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변동성을 마치고 펀더멘탈에 대한 관점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희토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테마적인 성향에서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트렌드를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2차 전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스텔란티스와의 새로운 합작법인의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기존의 스텔란티스와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갖춰놨습니다. 자, 일단은 인디애나주에서 1공장, 2공장에 대한 합작 법인을 진행을 하면서 빠르면 2024년도 때부터 해서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스텔란티스와 이 세 번째 공장에 대한 합작 법인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먼저 준비된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형주들,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전에 반대매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좀 정화된 상태다. 자, 정화된 표현을 많이 썼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CATL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밀려있는 기업들인데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혹은 해외 현지에서의 활발한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 SDI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위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때까지 꾸준하게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까지 누적된 설비 투자에 대한 규모가 이전에 있었던 규모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때까지 본다라면은 SDI에 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스텔란티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합작 법인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 보신다면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공매도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재정비하고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펀더멘탈에 대한 모멘텀을 살핀다면 이와 같은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 이후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네, 주도주가 아니라 삼성 SDI에 대한 뉴스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란티스뿐만 아니라 헝가리라든지 주요 지역에서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볼보와 다시 한번 ESS의 협력까지 확대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캐파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이 상당히 기추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현대차에 대한 첫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따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SDI에 대한 속도,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TCC 스틸을 관심 있게 볼 건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로 사업에 대한 체질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공급사인데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발 기업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빨라야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기업이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수급 추이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은 약세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적어도 박스권의 흐름이 지켜지지 않을까. 박스권에 대한 상단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무의 트렌드 투자였습니다.